네,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. 상승 2명, 보합 2명, 하락 1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TLB 등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G이노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.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 등 제약 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신한금융투자 서면디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신기계 주목하고 있고요.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. 자,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,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분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이성웅 사장님,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.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? 우선 뭐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좀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현재 그 약세장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우선 증시가 지금 계속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시장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이제 뭐 스탠스 자체는 계속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처럼 현금화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도 이 현금화를 늦추거나 아니면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FOMC 회의도 있고 금통위도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보합 양상,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관망세를 그 시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그 전에 좀 악재가 됐던 부분이 하나둘씩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기존에 노출됐던 악재였고 그 전보다도 더 악화가 되는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과매도에 대한 부분은 진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달러와 강세 진행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은 변동성이 적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안 좋은 영향 같은 경우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 어떤 그 탑다운을 뭐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종목과 모멘텀에 있는 부분을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우리나라 이벤트가 있었죠.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을 방문하고 이런 반도체 수출 업종에 대한 어떤 온기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FOMC 의사록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 때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.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, 어떤 장 예상을 하십니까? 네, 관망세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의견입니다. 이 265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50포인트, 그러니까 밴드가 이전에도 거의 100포인트 정도였죠. 이제도 다시 100포인트 정도인데 50포인트 정도 좀 다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시장 자체는 좀 심심할 가능성이 높죠. 미국 시장도 장중에 급락을 하면 다시 올라가고요. 장중에 급등을 하면 다시 떨어집니다.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면 좀 불안을 느끼는,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.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하지만 이 바이든의 방한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출주에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이 반도체가 분위기가 최근에 나쁘지가 않습니다.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.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막고 또 상승을 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었거든요.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,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씩 다운이 될 이 1,300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가 된다라면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은 변동성이 높을 확률이 높고요. 이 종목을 고르자라면은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,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,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좀 특별한 모멘텀들을 보유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일단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까지 전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.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훈 차장님. 네,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TLB라는 TLB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 메모리 보드 기판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제 기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TLB 같은 경우는 SSD 기판 쪽에서의 특화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어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어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SSD 기판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TLB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SSD 기판 같은 경우는 일반 기판보다도 여러 가지 판매 가격이나 높기 때문에 이 TLB에 대한 어떤 마진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넓어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다음에 스킵 비아 기판 또 BVH 공법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원가나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다운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, 3분기도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0억 1분기 시작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전반 기업들,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주들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장비 업체들한테는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요? 판단되면서 TLB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,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. 네, LG 이노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폰입니다. 근데 아이폰 13이 사실 실적이 좋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1분기보다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데요. 그런데 2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반기를 바라보자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교체 수요가 나타납니다. 13이 부진했으면 14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이폰 전면부 카메라 이제는 LG 이노텍 쓰겠다 기사가 나오고 있죠.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를 받을 만하고요. 실적이 그러니까 2분기는 부진한데 하반기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지금 고점이 40만 원 좀 넘었습니다. 고점 대비해서 15% 정도 하락해 있는데요.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LG 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